오종태 이사의 투자 신세계, 복잡하게 투자라는 책으로도 많은 분들께 또 호응을 얻었고요. 강의로도 역시 많은 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오종태 이사님의 제 콘텐츠 저희 3프로TV 앱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메타버스가 사실 한 언제쯤이죠? 작년 한 10월? 9월 이때쯤인가요? 10월, 11월 정도 10월, 뜨거웠죠. 11월. 예. 그때만 날랐죠, 그때? 그냥 뭐 10배 가는 갭도 나왔죠. 메타버스만 스쳐도. 예. 그죠. 막 2배, 3배는 그냥 막 갔던 예.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1월에 좀 많이 찬바람을 좀 맞았던 것 같고요. 예.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돼 있죠. 좀.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약간 회복된 것 같긴 한데, 메타버스. 일단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 될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은데, 네. 뭐 주가적으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메타버스 과연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리고 또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나갈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신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바디시 랩스죠, 최영환 대표. BDC 랩스입니다. 아, BDC 랩스. BDC. 죄송합니다. 눈이 제가 좀 안 좋아갖고. 네, BDC 랩스의 우리 최영환 대표님, 그리고 송진우 연구원님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BDC는 BDC가 뭐의 약자인지 한번 저희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B? 일단 BDC. 자, 한번 먼저 가보실까요, 우리 사장님? B. B. 바이오는 아닐 것 같은데. 네, 바이오. BD. 바이오. 아, 진짜 B가 좀 어렵네요. B 힌트 하나만 주시면 제가 D씨는 맞추겠습니다. 아, B를 힌트를 드리면 되는 거죠? 네네. B. 버스입니다. 네? 버스. 탄생. 아, 버스. 탄생. 아, 버스. 아. 에이, 모르겠다. D는 왠지 드림 같은데. 아, 드림. C는 컨텐츠? 자, 그냥 알려주시죠. 그냥. 예, 안 되겠네. 아, BDC 랩스는 예. B와 D 사이에 C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희 BDC 랩스는 네. 기업들이 탄생, 버스부터 네. 동착지인 데스티네이션까지 가는데 데스티네이션. 수없이 많은 선택지들이 있을 건데 네, 네. 그 선택지를 도와줄 수 있는 랩스 연구소가 되겠다라는 뜻으로 회사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아, 그런 말씀이시구나. 그런 또 의미가 있었네요. 네. 그럼 네. B와 D 사이에 C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사르트르가 썼던 그 네네. 글귀 중에 한 글귀입니다. 그렇죠. 네. 죽음과 삶 사이에 맞습니다. 뭐 초이스가 있다 뭐 이런 네. 거였던 것 같은데 네. 여튼 그런 기업에 있어서도 이제 명멸이 다 있는데 그 과정들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그런 곳인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저희는 그 기업의 그 과정도 연구하지만. 우선 저희가 이제 BDC 랩스를 통해서 산업과 세상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네. 찾아낸 변화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네. 이제 그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러 네. 나왔는데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저희가 지난 한 10년 동안 투자를 통해서 경험했던 실패 이야기들을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어요. 실패. 이제 그 실패를 통해서 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떤 트렌드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지를 네네네. 찾게 되면 거기에서 투자의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아, 실패 사례부터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좀 실패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너무 바보 같은 실패들이 많아서 네. 들으시고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저희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어떤 그 실패 사례들을 좀 예로 갖고 계십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실패 사례는 상장돼 있는 회사입니다. 하이브라는 회사입니다. 하이브? 네. 하이브? BTS를 하이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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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있는 이제 전에 이름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네. 이걸 실패했다고요? 네, 실패했습니다. 뭘 이걸 어떻게 실패했는지 어떻게 믿기지 않으실 텐데요. 네. 2018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금융회사에서 네. 이제 투자 딜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구주 거래 기회가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구주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구주를 밸류에이션이랑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밸류가 8천억에서 1조 사이로 저희에게 왔었습니다. 전체 회사가? 네, 회사의 밸류가. 아, 지금 현재 10조 정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한때 잘 나갈 때는 뭐 한 20조 가까이까지도 갔었죠. 그때도 그러니까 그 BTS는 잘 나갈 때고. 네,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 네, 네. 그 당시에 저희가 네. 그러면 너희는 왜 1조의 좋은 기회를 줬는데 투자하지 않았니? 라고 당연히 질문하실 거지 않습니까? 2018년에 저희가 이제 빅히트의 투자안을 받아본 다음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전통적인 방식은
이제 비교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SM 엔터테인먼트나 JYP. 예.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그간 한 3년간의 자료들 쭉 살펴보니 이제 메인 아티스트 팀들이 3개 정도 팀들이 돌아가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아, 그 다음에 소녀시대, 그 다음에 동방신기. 이제 SM에서? 네, SM에서. 네. 그래서 이제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공연에서 돈을 벌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음원 돈을 좀 벌고 광고 벌고 이렇게 버는데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공연을 몇 번 뛸 수 있는지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SM은 뭐 3개월 단위로 한 팁씩 공연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쭈루룩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1년에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그걸 통해서 이익이 얼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PER 곱해서 밸류에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BTS가 글로벌리 공연을 뛰면서 얼마 정도 벌 수 있을지를 추측을 해본 겁니다. 추측을 쫙 해놓고 보니까 대략 지금 한 8천억 1조면 좀 비싸 보였고 한 2, 3년 더 번다 그래도 한 2, 3조 정도 가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상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세 배 정도 먹을 수 있는 딜을 투자를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느끼는 거에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딜을 드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하셨다는 거군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2019년 6월 달인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윈블리에서 BTS가 영국 윈블리에서 공연을 했죠. 네.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을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를 했었습니다. 실시간 중계를 하는데 동접이 15만 명이 들어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당 3만 3천 원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공연을 하는 그래서 한 번 공연할 때 몇십억씩 버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공연을 중계하면서 동접으로 그 당시에 번 돈이 46억입니다. 근데 그건 뭐 사실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실수한 건 뭐였냐면 과연 이 업의 본질이 뭔가를 자세히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 아티스트로만 본 게 아니라 팬십을 가지고 있는 팬십 이카노미를 봤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든 혹은 아티스트든 그들이 팬십을 갖고 있을 때 그거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너무 그 정량적인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아미라든가 이런 분들 만나서 맞아요. 직접 인터뷰를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옛날 잣대로 아 이거 밸류에이션 이러니까 이 정도 비싸. 네. 근데 맞습니다. 거기서 사실 이건 사실 그 사람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잖아요. 맞습니다. 그 팬심도 중요한데 그걸 좀 간과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 지금 하이브의 가치에서 만약에 위버스를 빼고 가치 평가를 하면 평가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버스라는 플랫폼 안에서 팬들과 아미가 또 다른 아티스트와 팬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굿즈도 만들어내고 또 거기서 팬십으로 비즈니스를 많이 해가거든요. 우리 상장한 회사 중에 디어유라는 회사가 있죠. 네, 네, 네. 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팬십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팬십 비즈니스가 얼마나 확장성이 있고 또 얼마나 중요한 그 무브먼트인지 이런 것들을 놓친 게 아니었을까라고 후회를 했죠. 그런데 사실 이 빅히트를 놓친 건 뭐 짧게 보면 15배짜리를 몇 년 사이에 놓친 건데 사실 전 100배 이상짜리를 놓친 기억도 100배요? 있습니다. 네. 어디요? 그 얘기를 드리면 아마 100배요? 저희를 이제 바보라고 욕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2015년에 토스의 이승건 대표를 만났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토스가 이승건 대표가 투자금을 받는데 20억 정도 레이징을 하는데 100억 정도 밸류의 레이징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 토스는 조만간 데카콘으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투자받은 밸류가 8조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조만간 프리 IPO로 1조 레이징을 하는데 데카콘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토스가? 있습니다. 토스가?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두 분과 함께 갔었습니다. 네. 한 분은 여기 출연도 하셨던 분이고,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투자사, 뭐 정말 놀라운 수익률을 갖고 계신 두 분과 함께 이승건 대표를 만났었습니다. 네, 네. 한 시간 반 정도 미팅이 끝난 다음에, 네. 저희가 미팅을 끝나고 내려와서 저희 셋이서, 아, 이건 투자하면 안 되겠네. 왜요? 라는 바보 같은 의사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그 당시에 토스는 돈을 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벌고 있지 않았고 무료 송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고객들, 트래픽을 모으고 있을 때입니다. 2015년에? 15년, 16년 그렇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 당시에 토스가 무료 송금을 하는데 저희가 가서 딱 방문을 했을 때 월에 100만 건의 무료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월에 100만 건. 근데 이제 송금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송금 수수료가 싸지 않았었어요. 뭐 500원, 1000원 아니에요? 500원. 2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 기관별로 은행연합회를 네. 통해서 아. 송금을 하면 네. 건당 200원인데 그걸 고객들의 송금 수수료를 무료로 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0만 건이면 월에 네. 200원씩이면 월에 2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네. 손실로 네. 고객을 모으기 네. 위해서. 그런데 토스가 그 100만 건이면 좋겠는데 그 직전에 한 30만 건 하다가 100만 건이 올라갔고 곧 지나면 500만 건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10억씩 날아간다. 그렇죠. 10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아, 날아가는 것만 생각하셨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사실은 토스가 그 플랫폼을 통해서 트래픽을 모으고 그다음에 그 고객들이 그 트래픽 안에서 락인되어서 다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거에 대한 상상력과 공부가 부족했던 거죠. 네. 실제로 그렇게 트래픽이 오고 락인 되면 그 안에서 대출 주선도 할 수 있고요. 뭐 토스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드 발급도 대행해주고. 우리 정프로님 카드 한 장 발급할 때 네. 카드사가 얼마의 비용을 쓰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8천 원 봅니다. 아, 정프로님은? 저는 한 만 원? 네. 제가 이제 어떤 플랫폼이라고 네. 얘기는 못하겠고 그 네. 플랫폼이 카드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합니다. 은행, 네. 은행에서. 메이저 플랫폼이겠죠. 네.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습니다. 네? 네. 카드 한 장을 발급을 받으면 10만 원을 왜 써요? 5년을 쓰잖아요. 네. 5년 이상을 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수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네. 카드사에서 10에서 15만 원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스에서 카드가 1000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의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저희가 이런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코어를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 비즈니스의 코어를 봤었어야 되는 건데 보지 못한 거죠. 와, 그래요? 너무 아쉬웠어요. 지금도 후회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100억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10조가 가 있는데 네. 네. 그때 20억이 아니라 네. 1억만 투자를 했어도 얼마가 가 있었겠어요? 3%가 나중에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 혹시 안 하세요? 아,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3%라는 플랫폼과 채널이 네. 저도 즐겨보는 채널이고 네. 제 주변에 너무 즐기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거는 그냥 금액으로 계산되는 가치가 네. 아니라 네. 그 팬십의 가치가 분명히 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네. 만약에 주식시장에 오신다 그러면 네.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나중에 후회하지 겁니다. 마시고 지금 저한테 좀 줘요. 아, 그럴까요? 네. 아, 그런 뭐. 투자 실패 기억들이 있으시다는 건데 네. 또 다른 실패를 한두 가지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관찰하고 그 변화에 올라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중국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면 퇴지도 날린다고. 어떤 산업이 시작이 되고 그 변화가 오면 그 변화에 올라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지난 십몇 년을 돌아보면서 네.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뭐냐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플랫폼 안에서 네. 사회와 산업과 기업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기회들을 갖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되는 게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민. 네. 배민을 2013년 말에 제가 김봉진 대표를 만났었습니다. 13년. 네. 그때는 진짜 사업 초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월에 적자가 몇 억씩 나고 있었고요. 매출은 5억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 그때 이제 김봉진 대표가 거의 뭐 그 가게들 돌아다니면서 막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맞습니다. 이거 하실 때 그때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김봉진 대표가 저희한테 음식 배달 시장이 10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리고 10조 시장에서 배달의 민족은 사실 전단지를 대체하는 마케팅 네.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단지가 1조 정도 1년에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전단지를 이 스마트폰 안에 다 집어넣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멋진 대표였던 것 같아요.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대동여지도 프로젝트와 네. 팔만대장경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응?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죠. 네. 물어봤더니 대동여지도는 30만 개의 배달 음식점의 지도를 이 스마트폰 안에 그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만대장경은 그 30만 개의 음식점들의 메뉴와 음식 가격과 리뷰를 팔만대장경처럼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아. 아 정말 놀랄만한 CEO였던 약을 잘 파시네요. 내가 약을 잘 파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네. 그 당시에 배민의 밸류는 네. 400억 밸류였어요. 400억. 네. 400억. 네. 근데 또 안 하셨죠? 아 다행스럽게도 아주 소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아, 소액. 아주 소액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네. 기회가 작았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기억은 네. 저희가 이제 좀 그래서 저희도 성공한 것도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네. 리디북스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 전자책 네. 플랫폼이죠. 최근에 유니콘이 된다는 기사가 네. 나오고 있고요. 2017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리디북스를 투자를 할 때 가졌던 생각은 이런 것들입니다. 전자책 시장의 침투율, 페네트레이션이 그 당시 한국이 3%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글로벌리 보니까 북미 지역은 20%가 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와, 이거는 결국은 사람들이. 글로 가겠다? 갈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뒀던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 장황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서론이 깁니다, 지금. 네. 결국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네.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된다는 네, 거고요. 흐름을 잡아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 저희가 BGC 랩스를 만들 때 네.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네. 이 변화를 봐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저희가 모바일에서 괜찮은 투자 기회들을 많이 잡아서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2019년 말이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더 이상 모바일의 변화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BC 랩스를 만들어서 네. 작년에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뭐 딥 스터디를 했고요. 이제 블록체인, 그 다음에 메타버스, AI, 그리고 컨텐츠 마켓,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네. 이런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중에 한 주제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저는 2030년쯤 되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메타버스 세상에서 살 것 같아요. 또 다른 세상에서 살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2000몇 년이요? 30년이 되면요. 30년. 먼 얘기 같지만 사실 스마트폰 변화가 네. 2008-9년 시작이 돼서 네.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기회를 가진 기업과 산업의 그랬죠.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시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업계에서 B2B에서 먼저 올 거고 네. 뒤이어서 B2C까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메타버스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침 저희가 이 리서치한 자료들이 조금 밖에서 회자가 됐었어요. 벤처캐피탈에서도 저희 자료를 좀 살펴보고 또 뭐 금융기업에 가서 저희가 PT도 하고 이래서 네. 책으로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이제 돈이 되는 메타버스라고 책으로 내게 됐고요. 이제 우리 대표님 내신 거예요? 아 저희가 낸 게 아니고 저희가 리서치한 주제로 저희랑 같이 연구를 했던 자문위원과 연구원이 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연구원인 네. 송찬호 연구원을 모셔왔고요. 송찬호 연구원이 지금부터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주 체계적으로 책을 파시는군요. 네. 네, 송찬호 연구원님. 지금 네, 직접 저지하시니까 뭘 연구하셨고 어느 쪽으로 돈이 가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시장이 네. 대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점적으로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미래 앞으로 먼 미래에 이제 사람들의 삶에 들어올 산업이고 네. 그럼 그 가운데에서 되게 많은 꼭지들이 해결되면서 결국 네. 이 산업이 완성될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해결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찾으면 굉장히 높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시작한 첫 번째 개념이었고요. 네. 제가 공부를 오랫동안 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의 삶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을 했던 큰 두 가지 관점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2차원 평면 디스플레이 썼던 모든 디지털 세계를 3차원으로 익스펜션 시킨다는 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2차원을 3차원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마트폰 안에는 공간이 되게 제약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보통 한두 개 정도까지만 쓸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다 다 펼쳐놓는다. 그게 이제 메타버스가 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기술
이런 기술적 변화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사람의 삶을 바꿀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 만약에 이렇게 3차원 세계로 바뀌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도 이제 여기에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장 관점에서 좀 보자면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바일 서비스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왔고 그리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PC 시장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디바이스 시장을 만드는 것이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2020년쯤부터 핫해지기 시작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어떤 기업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는 장표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라는 텀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그 흐름은 2020년 8월에 엔비디아에서 처음 이야기를 했어요. 엔비디아는 생각해보면 2차원에 있을 때보다 3차원 공간으로 넘어갔을 때 GPU가 더 많이 필요하고 뭐 그렇겠죠. 그럼 이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리면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기업이라고 하면 분명 엔비디아를 포함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그 다음 달에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한다는 발표를 해요. 네.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빠그러진 상태이지만 근데 이건 어떤 움직임이냐면 엔비디아는 PC랑 서버 쪽 GPU 시장을 완전히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바일 GPU 시장까지 가져오겠다는 움직임이었던 거죠. 아. ARM이 모바일 GPU IP들 정말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직후에 신기하게도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출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메타버스라는 시장의 첫 붐업은 테크 쪽에서 시작이 됐었어요. 네. 근데 그러고서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메타버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던 거는 로블록스 상장 이후였거든요. 네네. 예, 이게 2021년 3월 달에 로블록스는 매출이 1조밖에 안 되고 영업 손실이 나는 기업인데 밸류에이션이 시총이 40조나 된다라는 어마어마한 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는 사람들이 아, 메타버스 서비스가 뭐지?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이 로블록스라는 기업이 2006년에 처음으로 플랫폼을 출시했거든요. 2006년? 네. 그렇게 오래됐어요? 엄청나게 오래됐죠. 그런데 2006년에서 상장, 그러니까 처음 플랫폼 출시를 해서 2020년까지 우리 메타버스예요라고 광고한 적은 딱히 없었다가 2021년 3월 달에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메타버스에 하고 뻥튀기의 시총을 받아낸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 관점에서 새로운 영역인 거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테크에서 시작된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흐름을 서비스가 같이 끌고 나가고 있다. 근데 지금 서비스 쪽에서 너무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뭐지? 라는 혼란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결국에 본질로 돌아가면 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공간, 3차원 공간에서 컴퓨팅을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단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컴퓨팅 변화가 발생을 하는 시점이 언제 거냐?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될 텐데 어쨌든 그런 흐름에서 2022년, 2023년 안쯤에 애플이랑 삼성에서 AR, VR 혹은 XR 기기를 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결국에는 이 3차원 세계로 익스펜션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핵심은 XR 디바이스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차원으로 가면 네. 더 좋은 것도 있고 이제 나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좋은 것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걸로 갈 텐데 네. 지금 이제 저의 부족한 상상력으로는 당연히 3차원으로 가면 조금 더 현실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넷이서 뭐 회의를 한다고 칠 때 어디 채팅창에서 회의를 하거나 네. 아니면 그냥 무슨 그냥 화상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뭐 좀 실감 좀 덜 나고 뭐 이런 건 좀 있겠죠. 그러나 네. 이제 전혀 어떤 끊김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인터넷 저 환경상에서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매우 효율적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3차원으로 뭐 그럴듯하게 혹은 좀 더 현실감 있게 뭔가 모여서 회의하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어마어마한 좋은 점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일하는 데 있어서 네. 남녀 간의 어떤 무슨 소개팅 같은 걸 만약에 메타버스라면 좀 그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무슨 이제 뭐 돈이 되는 어떤 뭐 업무용 무슨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메타버스라는 게 무슨 큰 효용이 있을까 하는 네. 생각은 이제 잠깐 저희 들긴 했습니다. 근데 네. 저도 비슷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네. 저도 이 메타버스 공부를 해봤는데 그거예요. 네.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질문인데 네. 이제 이걸 생소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네. 또 이미 게임도 나와 있고 그걸 굳이 또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붙여서 뭐 AR, VR로 굳이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로도 충분할 텐데 그런 의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굳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꼭 필요한 그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 뭔가가 있어야 이제 네. 그때 뭘 할 텐데. 그 저희가 검토했던 네. 회사들 중에 두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한번 해드릴 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이 경우 이제 B2C에 대한 얘기는 송찬우 연구원이 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저는 네. 이제 B2B 산업계에서 있었던 얘기를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유수의 전자 기업이 네. 해외 여러 곳에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공장들이 자꾸 스마트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인원들도 줄어들고 있고 자동화되고 있고 그런데 아무리 자동화됐지만 공장의 기계들이 자꾸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고쳐야 되는데 코어 엔지니어들을 각 지역별 공장에다 다 파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XR 글라스 안에서 B2B로 커터마이즈해서 그걸 실현시키는 거죠. 그래서 본사의 헤드쿼터에는 아주 전문화된 엔지니어가 있어서 그곳에 초급 엔지니어가 그 기계 안으로 가는 겁니다. 기계 앞으로 가서 네네. 이 글라스 안에서 보여주는 걸 보고 근데 마침 그 기계가 이 안쪽에 있는 어떤 레버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잘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전화로 말로 한다고 하면 아 손을 안쪽으로 넣으셔서 왼쪽으로 레버를 붙여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네. 이 글라스로 그려주는 거죠. 당신이 손을 이렇게 넣으면 손의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레버를 어떻게 수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동화된 산업계 공장에서 쓸 수 있는 실제 이 프로덕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네. 그 기업에서. 또 다른 사례는 그 기업이 국방에 납품했던 사례인데 뭐 아마 군대에서 워 시뮬레이션 게임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공군 부대에서 공군 접니다. 아, 그렇죠. 병 503기예요. 활주로에 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 실제 하사관 분들이나 또는 사병 분들은 자기의 전문 일이 있잖아요. 네. 가서 불 끄거나 뭐 도로를 정비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가장 어려운 점은 초급 장교들의 네. 그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데 네네. 우선순위가 상황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XR 글라스를 끼고 네. 그 워게임을 해보는 거죠. 초급 장교를 위한 교육의 워게임들을. 이렇게 산업과 뭐 국방이라든지 네네. 특정 영역에서부터 XR과 관련된 경험들을 충분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저도 아니, 그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 게 그 CES 이번에 2022에서 그 현대차 그룹이 그 이름이 메타로봇이었나? 아마 제가 그걸로 기억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싱가포르에 공장을 지금 건설을 하는데 그 공장에 지금 노동자 가지 않고 이 서울에서 컨트롤하면 거기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그걸 만약에 지시를 내리면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로봇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를 수정해주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산업에서 연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런 것도 하는 거 보니까 뭐 진짜 산업계에서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혼낼 때는 바로 옆에서 좀 혼내야 느낌이 좀 있을 텐데 하여튼 뭐 그런 그러니까 산업 쪽에서 먼저 그러면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점점 일반 소비자들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오겠군요.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 메타버스 쪽 근데 뭐 가기는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충분히 환경만 기술적으로 뭐 그런 디바이스들만 잘 뭐 마련이 되면 될 것 같은데 그 디바이스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몇 번 뭐 구글이라든지 하여튼 글로벌 기업들이 시도를 좀 해본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먼 얘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디바이스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이제 무슨 킬러 앱도 만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지금 있는 디바이스들은 지금 산업 현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경은 이제 사람들한테 패션 아이템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벼워야 되고 예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디바이스는 지금 못 만드는 기술 수준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이따만치 커다란 디바이스는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잠깐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그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핫하다고 알려져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2 XR 기기인데 아 이게 홀로렌즈예요? 네네. 저렇게 무거운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할 때 저렇게 무거운 것들을 들고 다니기는 애초에 힘들고 심지어 저렇게 크고 무거운데도 사용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용 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허들 때문에 지금 아직 일반 소비자들한테 못 넘어왔는데 그럼 대체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느냐? 어떤 핵심 기술들이 개발이 돼야 지금 여기서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나 투자 기회도 같이 생길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 가장 핵심 기술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네.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패널. 두 번째는 컴바이너 광학 기술이라는 게 있죠.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는 건 눈앞에 디스플레이. 네, 그거를 이제 좀 설명드리려고 네네네. 제가 안경을 좀 가지고 왔는데. 아, 갖고 있었어요? 예, 이건 그냥 제 안경입니다. 아, 뭐, 난 저렇게 가볍게 나온 줄 알았어. 네, 그래서 이 안경에서 보시면 네. 디스플레이가 앞을 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XR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도 다 보면서 디지털 세계도 같이 보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를 막으면 안 되니까 보통 어디 붙이냐면 여기 다리 옆에 붙이거나 여기 위에다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그러니까 요거 디스플레이 패널이 네. 엄청나게 조그매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얘기로는 업계에서는 손톱 반쪽, 한 1cm 정도 되는 크기로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신기하게 우리가 보통 모니터 볼 때 이렇게 떨어져서 보잖아요. 네. 근데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으면 눈앞에 바로 있죠. 네. 해상도는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한참 높아져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기술이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 기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원래 유리 위에다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유리 위에다 만들면 집적도를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공정성 문제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온 실리콘, 그러니까 실리콘 칩 위에서 만들어진 디스플레이 기술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이야기되는 것이 리퀴드 크리스탈 온 실리콘 해서 엘코스라는 기술이 있고 OLED 온 실리콘, LED 온 실리콘 이런 기술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냥 저희가 생각한 최종 승자는 LED 온 실리콘이었어요. 실리콘 위에 LED?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엘코스 같은 경우는 소비 전력 네. 문제가 굉장히 커요. 네. 앞에서 제가 그림으로도 보여드렸었지만 네. 그 디바이스에서 배터리가 엄청나게 큰 크기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소비 전력이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엘코스 같은 경우는 초기 시장을 여는데 충분하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OLED 온 실리콘 같은 경우도 집적도에서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물 기반의 LED 온 실리콘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LED 온 실리콘 기업들을 계속해서 스크리닝 하고 있고요. 현재 뭐 영국에 있는 플래시라는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의 알레디아라는 기업,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파워풀한 기술들을 만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이 디스플레이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이 글래스 위에서는 사실 뭐 아모르포스 실리콘이나 LTPS 뭐 아니면 IGZO 같은 세미컨덕터 메탈을 쓰니까 그 CMOS 회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실리콘 기판으로 넘어오면은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 되니까 CMOS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는 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회로를 네.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다각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회로를 디스플레이를 구동시키는 회로를.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디스플레이 구동 회로를 통해서 네. 에너지 컨섬,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량도 줄일 수 있고, 네. 그다음 플러스 픽셀의 반응 속도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에너지 사용량은 배터리랑 직결이 되고 있고요. 그러겠죠. 반응 속도는 해상도랑 직결이 되죠. 네. 그래서 이 밑에 뒤에 있는 구동 회로를 잘 만드는 기업들한테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국내에 사피엔 반도체라는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유니스트 교수진에서 스핀오프 된 스타트업인데 거의 세계적으로 가장 탑 수준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뒤쪽 구동 회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네. 세계적으로 탑 수준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는 그런 걸 투자 기회로 연결을 네. 시켰던 경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 돈이 되려면 이제 순서들이 대충 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핵심 말씀하신 뭐 디스플레이라는 이런 그 하드웨어가 좀 기반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잘 채워놓을 핵심 컨텐츠들, 킬러 컨텐츠 아니면 뭐 이걸로 이제 돈을 만들 수 있는 뭔가, 사람들이 어쨌든 새로운 건데 새로운 컨텐츠에 뭔가 돈을 지불하려면 그만큼 사람들을 매혹시킬 만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뭐가 대체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네. 좀 중요한 기술이 하나 더 있거든요. 네네.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네네. 잠깐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이게 이제 XR기기의 대략적인 구조인데요. 요 주황색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입니다. 아, 그게 이제 네. 안경에 비춰서 이렇게 보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투명한 거를 딱 만나서 우리 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 뭐 여기 있는 애가 이 빛을 전부 다 우리 눈으로 보내줘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보내주는 기술이 지금까지 릴라이브하게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XR 기계가 계속해서 못 만들어지고 있고 그 부피가 커지는 가장 큰 이유도 지금 이 컴바이너 기술에 많이 물려 있거든요. 음흠. 기술적 가장 큰 기술적 허들이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컴바이너 기술에 대해서 빅테크들이 어마어마하게 M&A도 많이 하고 SI도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삼성전자가 디지렌즈라는 컴바이너 그 기술 개발 업체에다가 3천만 네.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콤바이너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얘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했느냐가 앞으로 서비스가 실제로 디플로이 될 수 있느냐랑도 직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 되던 간에 콤바이너는 무조건 필요하다. 조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빅테크 M&A, SI 그리고 특허 동향을 무조건적으로 같이 파악을 하는 것이 네. 앞으로 서비스 기업에 투자하는 데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의 골자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네.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게임이랑 콘텐츠예요. 게임. 네. 게임 콘텐츠는 뭐 말해 뭐해죠. 네. 네. 그 실제로 작년에 메타버스 텀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게임 콘텐츠 주가 게임이랑 VFX 주가 네네네. 특히 엄청나게 붐업이 됐던 거고요. 그런데 게임이랑 콘텐츠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쓰는 게 아니고 여가용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주요할까를 고민했을 때 가장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게 얼마나 큰 효용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지만 비언어적 표현이 공유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소통을 할 때 한 70% 정도는 비언어적 표현에서 의미를 이해한다고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이렇게 스캐닝을 해서 사람의 몸짓, 손짓, 네. 표정, 눈빛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네. 소통의 효율성이 훨씬 증가한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흐름을 검증이라도 하듯이 작년 11월 말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가 일주일 사이에 3D 아바타 기술을 전부 다 발표를 했어요.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하나의 큰 골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유입책이에요. 이 디바이스를 쓰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는 건데 네. 스마트폰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카카오톡하고 전화할 때 빼고도 너무 많이 쓰잖아요. 네.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디바이스가 들어온 뒤에 그 디바이스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무엇이 될 것이냐 에서 가장 핵심은 저희는 커머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커머스? 아, 쇼핑? 네, 쇼핑이요. 아, 쇼핑 잘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커머스는 네. 사용자 입장에서도 베네핏이 크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공급자 입장에서도 베네핏이 커요. 아. 커머스 공급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네. 반품률이 높다는 거예요. 꼭 온디맨드로 다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반품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경험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3D 환경에서 내가 직접 옷을 입어보고 3D 환경에서 내가 가구 배치도 다 해보고 네.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한 다음에 구매를 하면 사용자들은 어디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구매할 수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반품률 낮아지니까 좋고 그래서 이 커머스라는 하나의 서비스가 XR 디바이스에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쓰일 것이다. 네. 그런데 커머스가 들어오면 결제가 돼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핀테크가 따라오겠죠. 그 다음에 커머스 컨텐츠 핀테크가 들어가 있으면 네. 광고 산업이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은 네네네. 결과적으로 광고까지 넘어오게 된다. 커머스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 광고주들이 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 핀테크 돈이 오가는 곳. 네. 그게 XR 기기로 다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스마트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걸 써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과 동시에 여기에 남아있던 많은 레거시 서비스들이나 다른 서비스들도 자연스럽게 돈이 흐르는 곳으로 움직여지겠죠. 그럼 나중에 네. 그건 그러니까 예전에 팀 쿡이 그 얘기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10년 후에는 이제 네. 그 AR 기기가 아이폰을 대체할 것이다 했는데 네. 그럼 그거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동의하는 거의 될 수 네, 있다고. 그럼 하루 종일 이걸 끼고 있는 모습이 대략 한 7, 8년 후 뭐 10년 안에는 대충 이루어질 거로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아, 네. 제가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세 개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 흐름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산업으로의 침투예요. 네. 그래서 그 신호탄은 사실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를 미국 국방부에 10년 동안 20조 원짜리 계약이 체결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신호탄이었어요. 그걸로 이제 전 세계 모든 국방부도 따라가기 시작했고 제조랑 의료 분야에서도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B2B 영역에서의 움직임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B2B와 소통하는 거 그런 사용자 경험들을 토대로 더 어드밴스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그게 첫 번째 흐름이고 두 번째 흐름은 VR 기기가 콘솔 게임 시장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작년에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2의 흐름이었던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메타에서 이 XR 글래스를 기가 막히게 만들려고 프로젝트 아리아라는 걸 해요. 2019년부터 그거를 지금 2년 동안 해서 작년 11월 달에 결과 발표를 했어요. 중간 결과 발표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D 아바타 기술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썼던 기술들을 고스란히 모아다가 우리가 내년에 출시할 하이엔드 VR 기기에다가 다 때려박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VR 기기 자체가 그 시장을 그러니까 콘솔 게임 시장을 점령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XR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테스트베드 삼아서 VR 기기에서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제 거기에 친숙해질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보자는지를 이미 거기서 파악을 하겠다. 왜냐면 아직 XR 기기를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쓸 만큼 기술이 발전이 안 됐으니까. 그런 흐름이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흐름이 테더드 기기의 출현이에요.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배터리가 굉장히 크니까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배터리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랑 컴바이너의 문제도 있지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양이 많아지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양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배터리 많이 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 기계가 하지 말고 옆에 있는 기계한테 맡기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테더드 기기의 이제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스마트폰 같은 데에서 기능을 수행을 해주면 배터리는 네. 훨씬 더 작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특허 분석 리포트나 조금 자세하게 애플을 분석할 리포트를 보면 네. 애플은 지금 테더드 기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리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쯤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네. 이 테더드 기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애플은 에어드랍도 있고 아이클라우드도 있고 이전부터 디바이스 플랫폼을 굉장히 잘 만들었잖아요. 근데 테더드 기기를 통해서 사용자들 경험을 쫙 뽑아오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서비스가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두 개 말씀드렸던 거는 디바이스 측면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쌓는 거라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기는 이제 테더드 기기를 통해서 이 글라스를 쓸 때 어떤 서비스가 좋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고 네. 서비스의 디플로이먼트가 이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각각의 흐름이 지금 저희가 관찰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럼 이 흐름들이 합쳐지면서 네. 저희가 그냥 보기에는 지금 4년에서 6년 사이 그러니까 2026년에서 2028년 사이 그쯤에는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쓸만한 디바이스가 한두 개쯤은 나올 거다. 그러니까 마치 그 저희가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진 않았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레벨은 무조건적으로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투자하는 건 너무 이른 건 아닙니까 혹시?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의 예시를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비상장에 좀 더 네, 포커스가 되어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지금부터 움직임을 준비를 한다라는 관점도 조금은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경험적으로 투자의 수익을 봤을 때는 네. 그 변화하는 산업에서 그 변화의 초기를 점유하는 기업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네, 네, 네. 투자를 할 때 저희는 비상장에서 볼 때 두 가지 포인트를 중요하게 봅니다. 첫 번째는 산업을 봅니다. 산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풍이 불면 돼지도 날릴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네. 경영진입니다. 그 경영진과 그 팀이 그 산업에서 기술 장벽을 쳐가면서 시장을 점유해 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업을 찾을 수 있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정프로께서 3프로 TV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정말로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3프로라는 그 채널 에? 기존의 레가시 채널이었던 공주파 방송 케이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항상 어디서나 이 간단한 휴대폰을 가지고서 네? 3프로를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들까지도 이 프로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렇듯 이런 변화를 이끌어가는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놀라운 수익이 나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변화를 이끌어가는 기업에 투자할 때가 가장 수익률이 좋더라. 물론 이제 실패하신 그러니까 투자 안 했는데 잘 된 것도 아쉬우시겠지만 실제로 안 했는데 안 된 기업들도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변화할 것 같이 잘 보이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대단히 이제 많이 있긴 하겠죠. 그럼요. 네. 그 사실은 특히나 벤처 투자는 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10개를 투자를 했을 때 그 회사가 망해지면 100원이 50원이 되고 20원이 되고 0원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희는 저희의 리소스를 100원에서 0원이 되는 거에 쓸 게 아니라 100원짜리 중에서 정말 그런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기업은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 10만 원이 될 거거든요. 그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리소스를 더 돕고 네네. 그러면서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정말 투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회사들을 열심히 찾는 게 우리 대표님의 몫인 거고 또 그런 연구를 또 하시는 게 네, 우리 연구원님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더 많으면 네. 더 다양한 얘기를 좀 더 계속해서 들어보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허락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고요. 네. 혹시 우리 연구원님 못 하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짧게 좀 들을까요? 괜찮습니까? 아, 좀... 너무 약팔이 같은데. 네. 네. 아,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메타버스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협소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 걸 수도 네. 있어요. 막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네.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기술 쪽에 더 포커스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브로드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브로드한 설명에서 조금 더 자세한 스케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 책을 한번 찾아서 읽으시면 아, 돈이 되는 메타버스요? 네. 그 돈이 되는 메타버스 서점에 있어요. 다 있죠? 네, 서점에 다 네. 있습니다. 이거 얼마 한 두 시간이면 다 읽습니까? 세 시간? 네, 세 시간 정도. 세 시간 정도. 네. 여러분 시간 있으신 분들 서점에서 그냥 서서 읽으시면 됩니다. 굳이 여러분 사실 필요는 없어요. 서점에서 그냥 읽으시면 세 시간이면 읽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두 분 나오셔서 정말 아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현재 경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설명일 수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친절하고 또 쉽게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대단히 많으셨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BDC 랩스의 최영환 대표님 그리고 송찬우 연구원님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모실 수 있으면요 또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부서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